국내 최대의 경영학술대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지역 경제 구조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첨단 산업 기술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고, 생산 공정의 자동화를 뜻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이미 오래된 단어가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도약으로 삼기 위해 공유 가치를 찾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학술대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경영 관련 학회인 한국경영학회의 최대 축제입니다. 300편이 넘는 연구 논문과 기업 사례가 발표되는 경영학회 최대의 학술 대회이자 잔치입니다. 이번 학술 대회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 경쟁력 제고 전략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인데요. 이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학술 대회의 주제입니다. 특히 학자들은 급변하는 경제 구조 속 정책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게 많이 변하고 있는 어떤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여러 가지 각오도 필요하고 우리 학계나 아니면 관계 그리고 산업계에서 다 공생을 하고 협력을 함으로써 좀더이 새로운 환경에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들을 잘 수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이른바 스마트 휴먼시티로의 발전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기술과 혁신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산업 구조 개편의 미래를 향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내부에서는 협업, 외부하고는 협치를 중요한 가치로서 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와 전남은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경제 구조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안이 학술 대회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시민연대가 기반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성이 강조됐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개성 있는 지역 사회를 창조를 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과 특히 이제 사회적 자본을 통한 공동체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형성이 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 경쟁력 재고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 대회에는 경영 관련 학회 학자와 기업인들 1,000명이 참석했습니다. CNB 뉴스 김현아입니다.